쉬는 시간에 전반적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조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조금 드시게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공부하실 때는 뭐 다이어트가 힘듭니다, 사실요. 굉장히 스트레스만 받아요. 예. 공부의 스트레스 또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씹고 있거든. 예.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많이 드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한 달 기간 동안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대개 이제 공부할 때 편하게 입는다고 대개 이제 고무줄 바지 입고 오거든요.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합격자 모임 오려고 옷을 마치 입으려고 그러는데 허리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추리닝이라든가 고무줄 바지 입다가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일단 한 달간 집중적으로 딱 빼서 합격자 모임 때 오셔서 몸을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주세요. 예. 그때까지는 뭐 그냥 편하게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기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 그래서 뭐 살안찌는 음식 골라 먹다 보면 다 쓰러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예. 시험장에 못 가고 쓰러진다니까 피피. 예.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예. 시험만 잘 보면 돼. 시험만. 예. 66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은 약간 응용된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래가 나왔는데요. 일반 상업을 중심 상업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게 용도 지역의 변경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 있는 거고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이거는 주택법에 나오는 거잖아.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안 나오죠?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집단 치락 지구를 지정한다. 이 집단 치락 지구가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다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용도 지구는 집단 치락 지구 나왔는데 용도 지구의 지정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에 있죠. 화장 시설 설치 기반 시설의 설치입니다. 예,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화장 시설의 설치. 자, 근데 이 화장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요. 자, 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요 기반 시설 설치 있잖아요.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반 시설은요. 7가지 종류가 있죠. 7가지가 있죠. 기억나세요? 7가지. 기반 시설 중에 교통 시설도 있고 공간 시설도 있고 환경 기초 시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학생이 다 알아. 그래서 유통 공급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뭐야 이거? 예. 기반 시설 종류가 총 7개가 있잖아 또. 교통 시설의 도로 등 교통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뭐야? 역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환경 하수도 등 환경 기초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다 그러면 틀렸다면서 어떤 분이 기반 시설이지 하면서 환경 기초 시설이 기반 시설의 한 일종인데 순간적으로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뭐 설명했으니까. 예. 오른쪽에 뭐 6번 문제 도시군 관리 계획 2반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게 몇 번인가 이거? 1번 주민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수 있는 자유를 틀렸죠. 자기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반자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도 착각할 수 있죠. 1번 일단 틀렸고 나머지 질문 보시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해서 입안하려면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계속 나오는 지금 몇 번씩 시험 나왔어요, 이거요. 입안 제안 받은 자는 제안자 협의에서 제안된 도시군 관리에게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자, 4번은 이제 대통령령에 나오는 지문 하나 넣어놓은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로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냥 예. 수리 기준 중복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에 이반 제한 나왔어요. 틀린 거몇 번이에요? 문제가 쉬웠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고. 자, 1번 지문은 기출 문제에서 나오던 것을 그대로 넣어놓은 거죠.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은 제한할 수 없고요. 예. 근데 우리 5번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하는 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반을 제안하는 자한테 이것을 첨부해서 가져오라 그래요. 원래 이반권자가 작성하는데 이반을 제안하는 자는 이것을 첨부해서 제안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옳은 게몇 번인가요? 8번. 자, 예,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지문. 주거 지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할 때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4번 지문이 우리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주거 지역이 그냥 된 것이 아니야. 그렇죠? 예, 개발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언젠가는 요 토지 적성 평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죠. 그래서 4번은 그냥 체크해 3번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문을 한 번씩 체크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 5번 지문은 옛날 지문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5번이 일단 틀린 거고, 3번 지문은 시가와 조정 구역이나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은요,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단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데, 3번 천원 쓰면은 틀렸다고 기출 문제 나왔어요, 그냥. 예. 약간 문제 좀 있지만, 3개월 내 신고한다는 말안 썼을 때, 이 지금 3번 지문은 틀린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기출 문제에서요. 그 다음에, 앞에 8번에 1번 지문. 예. 지금 1번 지문은요,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해주는 건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은 없어요. 근데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 있었죠. 그렇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 무조건 수립해야 돼.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이라도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해야 된다. 맞죠? 예.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질문해 놓고. 그렇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무조건 다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지문처럼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시군 관리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1번 틀렸고, 2번 토지 적성 평가 등에 의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 지역에서는 앞에 토지 적성 평가 등에 의해란 말은 가로를 치세요. 가로. 이거는 괜히 헷갈리다고 수식어를 붙인 거야. 예. 토지 적성 평가 등에 의해 요 말은 가로를 딱 치는 거예요. 이 말은 헷갈리라고 괜히 써놓은 말이고 그냥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 지역은요. 자,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 안된 관리 지역은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가? 보전 관리 지역.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전 관리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도 보전 관리 지역을 적용하는 것이지 무슨 설치가 금지된다가 아니지 보전 관리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토지 적성 평가 등에 의해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럴 때다 토지 적성 평가 등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극히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괜히 헷갈리다가 앞에 수식어를 붙였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토지 적성 평가 등에 의하지 않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 헷갈려서 놓는 거예요. 무심코 써놓은 헷갈리라고 써놓는데 우리는 그게 진짜 헷갈릴 수가 있거든. 예. 자, 이제 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9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나요? 4번.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한 경우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 4번은 어디가 틀린 것 같습니까? 예? 자, 우리 4번은 우리 기본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번은 기본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몇 페이지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9페이지죠? 예. 89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기본서 89페이지 보면 여러분 밑줄 쳐놓은 게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도지사 승인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것을 지형도면이라고 그러고,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뒤에 가로가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소리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형도면 작성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다야. 이거는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아직 시험에. 근데 가로가 있다고요. 예전에 없었거든. 아직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한번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를 왜 내냐 그러면요. 우리의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이 조문에서 뭘 보냐 그러면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은 총 6번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나온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흐뭇해하거든. 그리고 아마 시험 문제는 대도시 시장 제외를 대도시 시장도 승인 받는다고 틀리게 나올 거야. 아니면 도지사 승인 대신에 국토부 장관 승인 나올 것이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되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 9번 문제를 오시면은요. 그 4번이 틀린 이유 아시겠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지형도면 작성해서 승인받지 않는다. 예. 아직 시험이 안 나왔다고요. 예. 분명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내는데 학생들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을 틀리게 착 내는 거죠. 자, 5번 지문 있잖아요. 5번 지문 옆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예. 5번 지문 옆에 별표 해주시는데 5번 지문이 기출문제에 4번 나왔거든요. 5번 지문이. 근데 5번 지문이 들어가는 기출문제를 제가 문제집에다 실질 않았어요. 예. 너무 똑같아서 문제가. 그래서 실질 않았는데 그래서 5번 지문 하나만 그냥 뽑아온 거예요. 5번 지문이 시험에 4번 나왔다고 기출문제. 8년간 4번 나왔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요. 주민이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요. 자, 우리 요 위반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할 때 요 위반할 때 거쳐야 되는 절차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자 주민의 의견 청취. 왜 이러지? 아. 분필이 몽당 분필해서 그래.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잖아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두 개 있을 때 우리 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주민 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다고요. 요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우리 생략 사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단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 요청이 있을 때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경미한 사항일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경미한 것인지 있죠. 여기에 대통령령을 찾아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나열돼 있어요. 이거 외우다가 쓰러져요.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개가 5번 지문이야. 5번 지문. 그래서 5번 지문만 내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시고요. 이미 기출 문제 네 번 나왔어요. 예. 올해 정도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 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이 바로 경미한 사항이야. 경미한 사항이라고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설명하자면 복잡해. 네, 복잡해. 이거 경미한 사항이야. 네? 중요하지 않고 말 그대로 경미한데 시험에서는 중요해. 예. 여기서는 경미한 사항인데 시험에서는 왜 문제 내면 중요한 거잖아요. 경미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절대 외울 수가 없어. 근데 이 교수님은 경미한 사항이 또 이거 하나만 딱 내. 딱 내. 이거 하나만. 예. 이거 하나만 낸다. 도시 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한다. 자, 도시 지역이 줄어들었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면적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용도 지역도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용도 지역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더 깊은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에 네 번이나 나왔고. 이거 시험 나올 때 제가 거의 다 그때 시험 때 다 설명을 했어요. 학생들 마지막으로. 그랬다가 지금 몇 년 전이니까 한 3년 됐나? 그때 시험 나왔었는데 시험 보기 마지막에 예상 문제를 강의할 때 예상 문제 이 지문을 넣어놨더니 선생님 세상에 이 경미한 사항이 어떻게 지문에다가 넣을 수 있느냐 마지막 모이고 그 예상 문제인데 그런데 시험에 가니까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예상 문제에다가 제가 만약에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을 집어넣었다. 어떻게 규칙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나와. 나와. 예. 예. 웬만하면 안 넣거든. 예전에 건축법에는요. 성면과 관련되는 내용이요. 건축법 시행 규칙에 있어. 그 질문에는 또 나와 시험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지만 그게 결정적인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난이도와 상관없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 몇 개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 10번 문제부터 용도 지역이니까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출 문제. 50페이지 12번 문제부터입니다. 50페이지 12번 문제부터예요. 예. 자, 50페이지 12번 문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일단 항상 예상 문제예요. 무조건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할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도시 지역으로 지정 변경이 결정되는 경우예요. 여기는 우리 그 법의 제목을 외워야 되죠. 어항택산전.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의 제목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촌어항법이 있고요. 어촌어항법. 그리고 항만법이 있고요. 택지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개발촉진법 이렇게 있고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관한 법률 이렇게 있고요. 전원개발촉진법이라고 있어요.
전원개발촉진법. 요거는 전원일기가 아니라 그랬죠? 예. 전원개발, 전기 만드는 시설 설치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 법을 제목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법에서 이제 특례가 나오기 때문에 어촌어항법에는 어항구역이 있어요. 어항구역, 물고기 잡는 항구입니다.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도시지역에 연접, 붙어있다는 거예요. 연접한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공유수면 바로 앞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위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결석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예. 이제 그 바캉스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바캉스. 예.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바캉스. 피서라 그러나 요즘에는? 예. 피서라 말도 바캉스인데. 근데 갑자기 얼굴이 싹 하면서 오는데 눈만 이렇게 하얘서 이렇게 와. 눈 있는 데만. 예. 어디 갔다 오셨냐 그랬더니 공유수면 갔다 왔다. 바다. 공유수면. 그래서 요 공유수면이 바다 위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넘실거립니다. 찰랑거리고. 요렇게. 예. 여기가 도시 지역인 거예요. 땅이. 도시 지역이고 요 일대가 다 어항 구역인 거예요. 물고기 잡는 지역. 어항 구역. 그러니까 어항 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요 앞바다를 말해. 요 앞바다에 갈매기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앞바다인데 이 앞바다는요. 바로 항구기 때문에요.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접안 시설들을 바다 위에 설치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어느 용도 지역을 적용하겠는가? 도시 지역을 적용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갖다가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시험에서 무궁무진하게 틀리게 내요.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야.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이 아니야. 예.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바다 위가 도시지역이고요. 또 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것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다 틀려. 도시지역에 연접하니. 이것도 바꿔서 내요. 항만법에서는요. 항만구역이 있습니다. 인천항.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가에 된 것으로 봐요.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요.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요. 택지개발지구. 하남미사지구죠. 예. 자, 여기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자동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예요. 우리 하남미사지구는요. 기존에 농림이나 관리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니까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자동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만약에 이 규정 없으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거쳐야 돼.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끝내서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해.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 지정을 변경을 결정하고 이것을 고시하는 겁니다. 이거 빨라봤자 2, 3년 걸려요. 건물 지을 시간에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2, 3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그냥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지정과 동시에 그 땅은 기존에 무슨 용도지역이었던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요 택지개발지구를 틀린 지문 또는 옳은 지문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택지 개발 지문은 여기서는 옳은 지문이에요. 다른 데서 이걸 틀린 지문도 만들 때도 있거든요. 요거 쓰시는 분은 주로 5번에 쓰세요. 5번에. 5번 지문에 나옵니다. 택지 개발 지문은. 예. 그 여러분 기출 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은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올 만한 문제가 지문이 예상이 되는데도 이걸 공부 안 하거나 외우지 않거나 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그게 턱 나와버리면요. 야, 이건 내가 나올 줄 알고 보긴 봤는데 한 번만 더 보고 올 거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때 받는 스트레스라는 게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때요. 예. 자기가 나올 줄 알고 했는데 한 번 더 봐야 돼, 안 본 거예요. 예.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요, 단지가 세 개가 나와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국가나 일반이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했을 때 그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할 필요도 없어. 다 자동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요. 여기 단지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총 5개. 5개 중에서 3개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2개. 자, 농공단지가 있고요. 농공단지 중에서 도시지역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준산업단지. 이것도 도시지역 되는 거 아닙니다. 농공단지를 틀린 지문 써서 정답으로 나온 게 세 문제나 있어, 기출문제. 이게 시험 나온 지금 현재 열 문제라고 기출문제가 있어요. 도시적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거 기출문제는 총 열 문제가 있다. 그 중에 세 개가 농공단지를 틀린 거 써서 정답 나왔다고요. 근데 왜 준산업단지는 틀린 지문으로 아직 안 나왔을까? 준산업단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예. 생긴 지 얼마 안 미처 못 냈고 아직 준산업단지가 생긴지를 모르시는 출제위원도 계셔요. 우리나라에서 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딱 한 군데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알겠죠? 예, 딱 한 교수님만이 이걸 가르치고 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학회에 나가서 일부러 알려줍니다. 제가 준산업단지가 신설됐다는 사실을 괜히 알려줘. 틀린 지문 쓰십시오 하고 요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준산업단지 총 5개 중에서 3개. 요 일반산업단지는 옛날에는 지방산업단지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지방자 나와도 틀린 거예요. 지방산업단지도 틀려요. 그러니까 지방산업단지는 원래 미분양이 많아요.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거는요. 그 산업단지 선정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1년에 제가 한 4번 정도 회의에 참석합니다. 제가 선정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예, 선정위원. 그래서 1년에 제가 한 3개나 4개를 선정합니다. 항상 각서를 쓰고 옵니다. 예, 두 장 써야 돼. 민 형사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 하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항상 나오는데 이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미분양이 없어요. 왜? 항상 분양가가요. 옆에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와 같거나 더 낮게 해. 예.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은요. 기존의 낡은 산업단지보다 분양가가 같거나 낮아. 더 좋은데. 이거 미분양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역사상 미분양이 없어, 이거는요. 국가나 일도. 그리고 이거는 아주 엄격해요. 평가 기준 매기 점수가. 기준표가 10페이지가 넘어요. 표가 X라는 게. 그 다음에 요 일반 산업단지는 미분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일할 때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은 그냥 산업단지 설치 예정이라고 광고해. 그러면 다 일반 산업단지야. 만약 국가 산업단지나 도시 첨단이다 그러면 반드시 써줘. 국가 산업단지 설치 예정. 도시 첨단 설치 예정이라고 써줍니다. 근데 일반 산업단지일 때는 굳이 일반지 안 쓰겠죠? 예. 그냥 산업단지 설치 예정. 이거는 사기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산업단지 종류 하나니까 이게. 예. 요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법이요. 법을 틀리게 썼던 기출 문제도 있어요. 산업
직접, 예. 집정, 활성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을 때요, 제목이 일단 밑자가 나오잖아요. 외우기가 싫어. 그래서 대충 산업자로 시작하고 중간에 밑자 있는 법이었다고 기억하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법 118개 부동산 관련 법률 중에는요, 산업자로 시작하고 중간에 밑자 있는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은 뭐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죠. 지식산업센터가 이 법에 따라서 설립이 돼요. 예. 그래서 몇년 전에 한 3년 됐나? 요 법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의견 제시했습니다. 예. 세탁소 설치에 대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 지식산업센터에서요, 세탁소를 설치할 때 규모를 늘려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지식산업센터에 그 건물 안에 세탁소 있잖아요. 세탁소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크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작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그때 공청회 주제였어. 공청회. 예, 참석했어. 예. 왜냐하면 세탁소를 갖다가 크게 하잖아요. 근처 세탁소가 다 망해버려요. 예. 크게 하면. 왜? 이 건물 안에서요. 지식산업센터에 나오는 세탁물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세탁소 조그맣기 때문에 여기다가 맡기지 못한 데는 주변에 다른 세탁소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엄청나게 크게 하게 되면요, 이 건물에 있는 거 몽땅 다그 세탁소가 다 독점해 버리게 되는 거지. 주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입주한 사람들 너무 편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돼. 그러니까 비교 형량 하는 거, 2개. 예. 입주한 사람의 편의를 위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다른 세탁소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인가, 이게 공청회 주제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한마디 또 했습니다. 예. 기사에도 나왔는데. 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이걸로 바꿔 썼는데 정답이 요거 나온 거예요. 틀린 거. 법 제목 바꾸면 틀려요. 예.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원개발촉진법에서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 만드는 시설 설치하는 것도 예정구역도 있어요. 그러면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발전소 설치하거나 송전용 철탑을 설치하는 곳인데, 단서가 있습니다. 수력발전소나 도저히 도시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전기 만드는 시설,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는 경우, 그때는 제외다. 도시지역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지정하면 거기는 자동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는데, 아무리 전기 만드는 시설이라도 도시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전기 만드는 시설, 수력발전소나 철탑 같은 거,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할 목적일 때는, 그때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 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유일하게 시험 안 나온 게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뻔해요. 수력발전소 설치 목적으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 그게 마지막 남은 시험 문제다. 예. 아직 그거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단서 빼고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나왔어요.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절대 전원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인데, 텔레비전에 가끔 출연하는 부동산 전문가신데,
한날 전화해서 저한테 지하철 안에서 무슨 일 했더니 제가 전원 주택 개발하기 아주 좋은 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요. 아, 이거 어떤 땅일래 그렇게 전원 주택 짓기 좋은 땅입니까? 제가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요. 거기 전원 개발 사업 구역이랍니다. 전원 개발 사업 구역이라고 토지 용계 확인서에 한글로 써 있거든요. 예, 여기는 가보면은 바로 선화지예요.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런 땅이에요. 선화지. 고압선 지나가는 땅. 선화지가 거의 전원 개발 사업구예요. 선화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화력 발전소 있죠. 거기가 전원 개발 사업구역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예. 자,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뇌가 없는 애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전원 개발 사업구역이지. 전원 사업구역. 예. 그래서 저런 데를 조심해야겠다. 이게. 이거는 지금 현재 기출문제 10문제가 있고요. 시험에 일단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까먹기 전에 빨리 12번 문제 먼저 풀겠습니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아니고 2번은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이 아니지. 그렇죠? 예.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인데 예. 농공단지로 백날 지정해도 도시적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락지구로서 자 3번은 도시개발법 지문을 응용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취락지구나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잠시 한번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서에 도시개발법의 그 지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245페이지를 보세요. 245페이지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기본서 245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시지역 등의 의제라고 나오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도시지역 등의 의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계획법 51조 3항, 이 바로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아니다. 나와 있죠. 그러면 다시 문제집에 나오는 그 3번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 되는 것이 아니다잖아. 그렇죠? 종합문제 낸 거예요. 뭐 도시지역 되는 게 아니다. 4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 돼야 돼. 틀렸죠. 5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택지개발지구를 지문으로 쓰는 교수님은 항상 5번에 내더라 그랬지. 예. 항상 5번에 내십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예. 습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는데요. 틀린 것은 저기 보시면 1번 지문 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할 때는 주민 및 지방의 의견 정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2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지정이 해제되면 자 하남미사지구가 택지개발지구 지정됐다가 하남미사지구가 이제 입주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제가 돼요. 이때는 종전용도지역을 하는 된다? 아니지. 그대로 도시적 유지가 되지. 2번 틀렸네. 그렇죠? 예. 3번이 요쪽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용도 지역이 결정되는 특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3번이다. 관리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4번, 용도 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 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용도 지역 지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용도 지역 세분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5번 지문, 도시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자 도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아직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 안 됐을 때는 임시로 도시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지역 어디예요? 보전 녹지, 보전 녹지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합니다. 보전 녹지 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려 있고요. 2번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1번에 아까 도시 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은 아까 우리 경미한 상이라고 그랬죠. 경미한 상입니다. 경미한.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상인데 이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데 준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시험 지문에는 다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써 있었는데 여기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거의 다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데 이 중에 일부가 아주 구석진 지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데 지방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파고들지 마세요. 파고들다가 본인이 빠져서 못 나와요. 못 나와. 구출이 안 돼. 구출이. 예. 자, 1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틀린 거 찾기인데요. 몇 번이 틀렸습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다시 허가받는다. 이미 허가를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자는 3개월 내에 신고하고 하던 공사 계속하는 것이지 다시 허가받는 거 아니죠. 예. 24회니까 뭐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나올까? 기반시설 설치. 짝수에는 뭐라고 나왔어? 기반시설 설치 나온다 그랬지. 24회 기반시설 설치 나왔어. 예. 그 다음에 1번 지문을 바꿀 때는 몇 번에다가 넣으면 되지? 5번. 5번 지문 한번 봐줘요.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24회 때 강의할 때 26회 시험 할 때, 시험은 5번 지문이 1번 지문에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가니까 나와. 예. 근데도 틀려. 틀려. 네. 도무지 어떤 분들인가, 네. 화가 나가지고. 예. 3번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위반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죠. 그렇죠? 예. 자, 4번.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이거 뭐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하죠. 예. 공부하고 보니까 정답이 이렇게 막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왜그 셀프로 하면 잘안 되지? 예. 저, 잠시 쉬었다가 1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